요즘은 결혼과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광주에 머무는 외국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주시가 외국인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15년 전 한국에 정착한 중국 출신 왕루 호남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왕루 씨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광주 외국인 주민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왕루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중국 어디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적은? 중국입니다. 한국에 왜 오게 되셨어요? 제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들과 동기 친구들 여러 명 이제 평택에 있는 한국대학 학술 교류하고 이제 작품 전시 그런 기획이 있었어요. 그때는 딱 일주일 방문했고 같이 전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깊었고 한국 전 그 디자인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서 졸업 동시에 바로 석사 과정 신청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공부를 하면은 교수님 말씀 이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오기 전에 비자 이제 발급 기다리는 동안 5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를 했고, 와서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드라마도 즐겨보는 편이고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런 걸 문화를 가지고 배우는 게 좀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더 흥미롭고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 남성을 만나서 이제는 광주에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럼 광주에서 살면서 뭔가 특이하다거나 이거는 되게 인상적이다 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잠깐 일주일 한국 왔을 때는 접대 너무 잘 받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었지만, 근데 막상 유학 생활 시작하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음식 너무 안 맞았어요. 일단은 물값 너무 비싸서 과일도 못 사 먹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언어 장벽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 공부 열심히 하는 편인데 뭐 준대 말 쓰는 것도 좀 한국어 문장 끝에 뭐 변화도 복잡한 문법 너무 어려워서 고생 좀 했어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 차이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왕루 선생님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한국에 오는 이런 외국인들이 좀 필요한 정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 공유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둘째 출산을 했어요. 출산 전에는 지인한테 다문화 가정에게 산후 조리 도우미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알게 됐고, 신랑 이제 신청하러 갔더니 이 사업은 벌써 2012년부터 있었대요. 근데 저는 첫째가 2014년에 출산했는데 그때 그 당시는 몰랐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보도 많지만 공유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외국인 주민협의회 활동을 할 때에도 이런 왕루 선생님의 경험이 좀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겠네요.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알려줄 계획이세요? 이 위원분들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도 계시고 외국인 노동 지원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 아니면 박사, 석사 다니는 유학생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 정보 공유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